우리 아이들은 좀 뛰어놀아줘야 되잖아요. 그럼요. 뛰어야죠. 에너지를 발산하고 부모님들은 쉬어야 돼. 힘들어. 힘들어. 근데 그게 되냐고. 그거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소가 있습니다. 있어요? 그럼 거기로 가야죠. 어디게요? 어디예요? 캠핑장이요. 아. 되게 여유롭다.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되게 여유롭다. 여행과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 레저 체험, 많은 스타일들도 동참을 했는데요. 그중에 김나영 씨도 캠핑 많이 합니다. 지난 겨울에도 캠핑장에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캠핑 고수의 모습을 보여줬네요. 우리 어디 가지? 아, 똑 닮았어요. 캠핑장. 캠핑장에 들어가요. 최근에는 바다가 보이는 이 캠핑장에서 두 아들들과 함께 해변을 즐겼는데요. 아이들의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 발산하기에는 이렇게 야외에서 뛰어노는 것만한 게 없어요. 아무런 걱정이 없어. 캠핑으로 사람들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. 잠도 되게 잘 와, 여기서는. 애들도 여기서 막 뛰어노니까 꿀잠. 꿀잠 자고. 아, 이거 보니까 저도 너무 캠핑 가고 싶네요. 그러니까요. 캠핑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. 오늘은 별이 없네. 별 봐봐봐, 승우야. 별 있나 없나 보자, 위에. 사랑해. 화목한 캠핑 가족에 제가 좋아요 꾹 눌러드립니다. 평소 아들과 다양한 장소를 누비며 많은 추억을 쌓기로 유명한 배우 이시영 씨도요. 아들 정윤 군과 함께 한 호텔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방문했습니다. 엄마 없이 혼자서도 잘 노는 우리 정윤 군. 혼자서 꼬물꼬물거리면서 한 일은요? 아이고, 정윤 하트 시영이래요. 아유, 이뻐라. 이게 바로 자식 키우는 기쁨인가 봐요. 시영 씨 너무 행복해 보여요. 우와. 다음에는 엄마와 함께 백패킹 떠나는 모자나들이도 기대하고 있을게요.